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최근에 이제 들었던 저도 이야기인데 원래부터 성경을 함께 읽어왔었던 또래들이 젊은이교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6월 달에 또 새롭게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는 또래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는 참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세상 한복판에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듭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혼자 막 발버둥 친다고 뭐가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최근에 신학생들, 젊은이 교회 아는 신학생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으면서 매주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붙잡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원래 이방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있었잖아요. 아주 요직, 왕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 이 고향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고향 땅으로 다시 복귀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된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대적들의 방에도 막상 돌아가니까 엄청 심했어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참 기적적인 역사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겠구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무너진 신앙 공동체, 신앙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정말 느헤미야서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의미,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신앙 재건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그 내용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죄에 빠져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신앙의 재건, 신앙의 회복이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목소리가 다수라고 해서 강한 권세자와 강력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당신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이 돌아오고 다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부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또 가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께서 불같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변으로 퍼뜨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타락한 교황청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루터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세력을 키워서 교황청과 부딪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읽는 눈이 사람들에게 열린다면,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바뀔 것이다.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 믿음이 루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 하나도 오직 성경으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영적인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성경은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분의 뜻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잖아요. 성경만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주셨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 그렇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 계시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선명해져요. 주님이 선명해지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흐려집니다. 주님을 붙들게 돼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였어요. 먹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유혹일까요? 물론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허기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의 극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진짜 목적은 배고픔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었어요.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하신 권능을 주님 자신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조건을 붙여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와 종교, 문화의 아주 핵심 요충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상징과 같은 곳에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징과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산다면 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표적을 좋아하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숨에 인정받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한 분이시네.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주목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지 않는 놀라운 분이 여기 있어. 이것을 말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 여기 있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기를 쫓고 명예와 허영심으로 유혹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 목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세상 구하러 왔잖아. 너 세상 구하러 왔는데 절 한번 나한테 하면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유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쉬운 길을 던진 겁니다. 내게 절하면 주겠다. 한 번만 눈 감고 배신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만 하나님 배신하고 나한테 절 한 번 해. 교묘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야 어찌되건 상관없지 않아? 이 질문, 이 유혹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으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쾌락을 쫓으라. 너를 위해서 먹으라.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너를 위해서 취해라. 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해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를 채워. 필요 이상으로 취해도 돼. 쾌락에 몸을 맡겨버려. 음란함에 네 몸을 던져. 그러면 너 좋잖아. 너를 위해 그렇게 살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일, 인정과 인기와 명예를 쫓으라고 속삭여요. 그러면서 야, 너를 부르신 자리, 너를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목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야 존재감을 드러내고 빛이 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데 이 목적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유혹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마음으로 배신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만 타협해라. 성공을 위해서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나한테 절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목적은 변함이 없으니까 수단이 어떠면 어때? 수단이 좀 부정하면 어때? 방법이 좀 이상하면 어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절한 그 대상, 눈 한번 감고 있는 것이 결국 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결국 나는 무섭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삼아 섬기게 되는 그렇게 종속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으라,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궤도를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역사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줬어요. 세 가지 유혹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약해지셨을 때 육신적으로 그때 사단이 틈탔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한 순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제가 2주 전에 잠깐 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뱃속은 쓰라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크고 강력하게 느껴지니 이것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이 인고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메일로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오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꿈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메이저 신문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 그 생활 속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부정직함도 보이고 그 속에 조직 내의 차별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언어폭력도 보이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이고 어렵게,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회사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메일로 저에게 쭉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 맞으신지, 왜 이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언론계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복잡한 마음을 막 저에게 나눠줬어요.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단순히 그저 몇 마디의 위로로 보낼 건이 아닌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야기들을 잘 뜯어보면 다 그들에게도 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태어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지금 자매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구나가 겪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고 그 뿌리는 그분을 믿는 신뢰여야 합니다. 저는 어떤 도전도 어떤 분야에 대한 시작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겪은 일들이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 앞으로 겪게 될 일들도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자매님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쉽고 편안하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품고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먼저 앞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집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증인의 공통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주어진 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자매님에게 충만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답변이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 자매에게 장문의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좀 길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청년의 메일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동장군이 기승일 때에 어느 신문사에서 수습기자 생활을 했었다고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 잊혀지지 않는다고 편지 드렸던 아무개입니다. 벌써 몇 달이 흘러 또다시 봄이 오고 밤길에 핀 벚꽃은 얼마나 아름답던지 문득 답장을 다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편이 피어서 답장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3월 초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최종 면접을 치렀지만 마지막에 낙방했습니다.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 제게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 제 자존감은 어찌나 높아지든지 다시 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저의 열심이 악인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고 있으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언론계로 돌아갔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MBC 입사 시험을 치르기 전날 저는 제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실수를 자기소개서에 저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SBS 프로그램을 MBC 프로그램으로 착각하고 자소서에 기재해버렸어요. 그때 벼락같이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 직업에 상관없이 사람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크게 써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매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루씩을 잘 살아내는 그것만을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것을 깨달은 뒤에 참 자유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 뒤로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좋은 기회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 논술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민을 위해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외국 신문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매일 제가 드린 적 있듯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시리라 믿어지게 됐어요. 성도는 직장에 갈 때도 주님과 출근하니 신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되도록 상반기 안에 입사를 희망하지만 굳이 금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일과들을 제대로 지켜간다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성과들이 주어지리라 확신하기에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당신을 보고 급히 뛰어가는 마리아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지요. 지금껏 저는 평안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이제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이 짧은 글이 목사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꽃지기 전에 봄을 누리시는 시간 꼭 보내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기자라서 그런지 글을 참 잘 써요. 제가 이메일을 받고 한참 울었어요. 목사님, 제 열심이 악인의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고 있으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믿음이 달라졌죠.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무게추를 상황과 형편에 그 무게의 추를 두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무게의 추를 뒀어요.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과 기대감이 따라오게 되고 매일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허락하신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던 그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세상과 같은 광야의 한복판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 유혹 중에 나는 어떤 유혹이 가장 힘들까? 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 그러다가 번뜩 깨달아진 것이 사실 주님은 모든 걸 말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끝낼 수도 있으셨잖아요.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제게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님의 시선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셨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두도록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신실하신 분께서 하신 그 신실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먹으라 유혹하고 뛰어내리라 유혹하고 경배하라 유혹하는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유혹하라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너의 만족, 쾌락, 유익,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사단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뛰어내리라 유혹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선포하십시다.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속삭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을 위한 삶, 쾌락을 쫓으라고 하는 음란과 탐욕을 비롯한 모든 정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쫓으며 부르심을 망각하게 하려는 모든 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절하고 성공에 한 번만 절하고 눈 가리는 모든 욕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깊은 얻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얻어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짐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가리키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먹으라 유혹하고 뛰어내리라 유혹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타협을 주장하고 조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때그때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간교한 계략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주께서 가장 아버지 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드린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이 땅에서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